일단 구글 플레이를 갑니다. 구글 플레이를 가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에듀캐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캐스트. 에듀캐스트를 입력을 하면 에듀캐스트 온라인 강의 학습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인스톨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인스톨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인스톨이 됐으면 오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한국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저는 뭐 이제 폰이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 갖고요. 뭐 여하튼 여기 보시면 지금 start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으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Create New Account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Create New Account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메일 있죠? 이메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저는 한번 이런 이메일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제 이메일이 koreanjun이라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koreanjuni@gmail.com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인증 메일이 아마 올 겁니다. 지금 보면 제 koreanjuni@gmail 여기 보시면 에듀캐스트 가입 완료 인증 메일입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인증 메일입니다라고 나왔는데요, 가입 완료하기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메일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어서 로그인하셔서 멋진 강좌를 만나보세요. 아까 전에 이메일 주소 기억나시죠? 그쵸?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까 전에 입력했던 이메일 비밀번호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듀캐스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제 강좌를 검색해 봐야 되겠죠? 자, 검색란에 한번 룩룩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룩룩이라고만 쳐도 지금 어때요? 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보 시사 시즌 1, 재미 쇼 시트콤 영화 시즌 1 있죠? 자, 여러분들 정보 시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 보니까 바로 수강하기 버튼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책 안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 쿠폰 번호가 나왔죠. 이 쿠폰 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쿠폰이 있으면 자, 쿠폰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현장 강의를 현재 듣고 있는 분, 특히 청취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한해서 쿠폰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자, 그러면 자, 디스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청취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해서 자, 어때요? 자, 결제에 동의합니다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자, 정리가 쉽게 자, 결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